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도세가 비과세 될 때와 일반 과세가 될 때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될 때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파실 분들은 사례를 보면서 대략적인 양도세를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 주택을 파시는 분들이 본인 집을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나마 양도세가 얼마큼 나올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된다면 세금이 얼마큼 나올지 물어보시는 거고, 비과세가 된다면 그 파는 금액이 12억을 넘었을 때, 15억이나 17억 이렇게 비싸게 팔았을 때 그때 양도세는 얼마큼 나올지, 그리고 양도세가 과세가 되면서 중과세가 된다면 또 그때 세금은 얼마큼일지 물어보시고, 이제 비과세 물어보시면서 또 물어보시는 게,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인지 2년 보유인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지금 그림 보신 것처럼 2018년 4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8억에 취득해서 2025년 11월 달에 한 7년 정도 가지고 있었네요. 16억에 파는 겁니다. 또 팔 때는 여기가 또 조정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과연 세금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할 때, 취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 집을 팔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 기준입니다. 내가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례자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2년 거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팔 때 비조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참고로 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그 요건은 좀 다릅니다. 앞선 사례처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팔 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이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세 여부는 양도 기준입니다. 비과세 요건은 취득 기준이지만 양도세 중과세 요건은 양도 기준입니다. 파는 시기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 않고 과세가 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인 경우입니다. 중과세가 아닌. 지금 사례 보시면 역시 2018년 4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8억에 취득해서 7년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1월 달에 16억의 주택을 양도하는데 이때 이 지역은 조정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례자가 거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거주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겠지만 거주 못했으니까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총 양도 차익 8억, 8억에 사가지고 16억에 팔았으니까 이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일단 양도차익 8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이때 금액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 장특공은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1년당 2%씩 공제 받는 거죠. 7년이니까
14% 공제받으면 그 금액이 1억 1,200만 원이고요. 8억에서 이 금액을 빼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표준이 6억 8,550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양도세 세율을 곱하죠. 이때 세율은 42%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나와 있죠. 5억에서 10억 이하 여기가 42%니까 세율은 42%를 곱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누진공제 3,594만 원 이걸 또 빼야겠죠. 그러면 산출된 양도세 세액은 2억 5,197만 원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세금이 약 2억 7,717만 원입니다. 양도차액이 총 8억인데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세금을 낸다면 2억 7,717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전체 8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34.6% 이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참고로 이 계산에서 필요 경비는 편의를 위해서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경비를 추가한다면 세금이 조금 더 적어지겠죠. 우리가 참고할 거는 일반 과세라면 대략적으로 양도 차익에 한 34.6% 정도가 세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양도 차익이 조금 많아서 그렇고요. 차익이 조금 적다면 이 비율이 한 30% 전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세금은 다 세무사님께 맡기시겠지만 집 하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감안하신다면 양도 차익이 조금 적으면 뭐 30% 내외, 좀 크다면 30에서 35 그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요. 우리가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아예 없는 거죠. 12억 이하로 판다면. 근데 파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 12억 이하까지만 비과세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그때 양도세 얼마큼 나올까? 지금 앞선 사례 똑같죠? 네, 8억에 취득해서 16억에 팔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12억 이하면 세금 없겠지만 16억이니까 12억 초과했잖아요.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데 다른 조건은 같습니다. 양도차익 8억이고요. 보유기간 7년. 그리고 이게 비과세니까 여기서 2년 거주를 한 겁니다. 거주 못하면 과세가 되는 거고 전체 8억에 대해서 2년 거주했으니까 12억 초과분만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얼마일까? 이걸 계산해 봐야 돼요. 우리가 12억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16억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12억을 빼가지고 내가 4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8억 곱하기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 16억에서 비과세 금액인 12억을 빼고요. 이 금액을 16억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면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억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12억까지 비과세라는 말은 만약에 파는 금액이 0원부터 16억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12억이 있고요. 이 전체 양도차익 8억은 0원부터 16억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양도차익을 쪼개는 겁니다. 파는 금액 0원부터 12억까지가 얼만큼이고 12억부터 16억까지가 얼만큼인지. 지금 12억 초과분이 2억이니까 전체 8억 중에서 12억부터 20억까지가 2억이고요. 0원부터 12억까지가 6억인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2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겠죠? 근데
이 장특공 같은 경우에 앞선 사례에서 비과세가 안 될 때는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지만 이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장특공이 1년당 보유는 4%, 거주 4%, 그래서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자는 2년 거주했으니까 1년당 4%에서 거주에서 8%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1년당 4%니까 7년이면 28%, 그래서 총 36%를 공제받는 거죠. 이 금액은 7,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2억에서 7,200을 빼고 다시 거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표준이 1억 2,800만 원이고요. 이때 양도세율은 35%입니다. 누진공제는 1,544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한 세액은 2,936만 원인데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약 3,23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세가 3,230만 원입니다. 이 똑같은 조건으로 2년 거주 못해가지고 일반 과세로 과세가 된다면 그때 세금은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2년 거주해가지고 비과세 받으면 3,200이니까 세금을 2억 5천만 원 정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2년 거주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거죠. 뭐 굳이 거주할 요건이 안 된다면 또 요즘에 하고 있는 이 상생임대 이렇게 해서라도 2년 거주권 채워서 비과세를 파는 게 훨씬 더 세금 아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표를 나타낸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이때는 1년당 2%입니다. 물론 최소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2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장특공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년당 2%, 15년 최대 30% 공제받는 거고요. 1세대 1주택,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1세대 1주택자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이때는 일반적인 장특공으로 갑니다.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때는 1년당 보유에서 4%, 거주에서 4%, 그래서 각각 40%씩 10년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이때 세금 얼마나 나올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같아요. 2018년 4월 달에 8억에 취득해서 2025년 11월 달에 16억에 파는데 앞선 사례에서는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게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팔 때도 조정 대상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에서는 양도 기준, 팔 때 기준이니까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사례자가 다주택자면 이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겠죠. 보유 기간은 7년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양도세 중과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례자가 2주택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 팔 때, 이때예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의 20% 포인트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양도 차익은 8억이죠. 자, 그래서 8억에서 원칙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면 장특공이 없습니다.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본 공제만 250만 원만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7억 9,7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커지죠. 거기다가 세율도 이게 원칙은 42%예요. 그런데 2주택 중과세율이니까 기본 세율 42%에다가 20% 더하잖아요. 20%포인트. 그러면 62%입니다. 거기에 누진공제 빼면 4억 5,851만 원.
이게 이제 양도세 산출세액이고요. 아,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다면 약 5억 436만 원 금액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만약에 이 사례자가 3주택 이상자예요.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 판 거죠. 그러면 이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8억에서 장특공 빼는 거 없고요. 0원이고 250만원 기본공제 받으면 과세표준은 7억 9,750만원인데 여기 세율이 72%예요. 기본세율은 42%인데 여기다가 30%포인트를 더하니까 72%가 되죠. 그리고 누진공제하면 5억 3,826만원. 이게 이제 양도세 산출세액이고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다면 약 5억 9,209만원 세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양도차익이 8억인데 5억 9천을 내요. 자, 그러면 3주택 이상일 때는 총 양도차익 8억에 여기에 실제로 내는 양도세 그 비율을 보니까 74%예요. 그리고 2주택 중과세를 보니까 5억 436만원이면 8억에 63%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차익이 8억 좀 많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조금 적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될 때는 뭐 대충 한 30% 왔다 갔다 할 거고, 2주택 중과세가 되면 한 50% 왔다 갔다, 3주택 이상이면 한 3분의 2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양도차익이 이렇게 많아지면, 8억 9억 많아지면 그 비율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양도세 과세보다는 요건 충족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것. 집을 파실 때 이제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이 사례 보시고 추정하시는데, 이제 각자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를 거잖아요. 뭐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 또 샀을 때 규제 지역 여부, 또 양도 차익, 또 몇 년 보유했나, 거주했나 안 했나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양도세가 일반 과세 된다면 양도 차익에 30% 왔다 갔다, 그리고 2주택 중과세라면 뭐 절반 왔다 갔다, 만약에 3주택 이상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세금 내는구나 라고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양도세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양도세는 반드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